통삼겹살. 좋게 보십시오. 지금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마침 딱 잘 익어 있네요. 네, 원래는 뭐 보통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근데 카라반에서 즐기는 캠핑이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요리를 해보신 거예요. 양념해갖고 저 썰어주십니다. 우와. 와. 썰리는 거 보세요. 그냥 부드럽게 썰리네. 아. 열심히 일한 아빠에게 또 한 입 주시고요. 아들이 싸주니까 맛있는데. 저는요, 뭐 제가 직접 싸 먹어요. 제 손으로 싸 먹는 게 난 제일 맛있더라. 아들 딸이 없으니까요. 싸줄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먹으면 더 맛있죠. 말 시키지 마세요. 네, 캠핑을 계획하고 준비한 건요 모두 아버지였어요. 애들하고 같이 자연을 좀 느끼는 그런 쉬는, 쉬었다 오는 편안한 그런 느낌. 땅끝 해남,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캠핑장이요 바로 어제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여름의 끝에선 지금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찾으러 땅끝 해남으로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 네, 가보고 싶네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 이것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평화로운 목장인데요. 왜 이게 아니었어요? 푸른 초원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화창한 주말입니다. 아우, 예. 네, 하오. 외국인들이 찾아오셨어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끊이지 않는 발걸음, 요즘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귀여운 송아지 우유주기에 푹 빠진 가족들. 아이고, 요 녀석 정말 잘 먹죠? 이 꼬마 아가씨는 오늘 송아지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그림책에서만 보던 송아지 실제로 보니까 무서운가 봐요. Hong Kong, no cow. Like this, my farm is no. In here, yeah. 한국의 시골 정취를 느끼기 위해 물 건너 이곳까지 온 사람들. 목장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차트 2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300명이 왔고, 3,000명이 왔고, 작년에 6,500명이 왔는데, 올해는 매달 1,000명씩 들어와요. 1984년 3마리의 젖소로 운영을 시작한 목장. 지금은 100여 마리로 젖소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 두 번 젖을 짜내 우유를 생산해내는 건 물론이고요. 신선한 우유로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다양한 유제품까지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이 바로 이곳의 인기 비결입니다. 생전 처음 해본 반죽이 묘한 모양으로 탄생했는데요. So difficult. 반죽 위에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치즈를 듬뿍 얹어 마무리할게요. 느낌 아니까. 그리고 노릇노릇 구워내면 그럴싸한 피자 한 판이 완성됩니다. 자, 맛이 어떨까요? 직접 만든 거니까. This is the best pizza I ever had because it's made from fresh milk and cheese. Yeah. 이렇게 신선한 요제품은 이곳에서 직접 가공해서 주문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요 신선한 맛에 한번 빠지면요.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목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기술자도 돼야 되고, 영업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농촌을 지키면서 도시인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젖소 관리부터 유제품 가공과 판매, 체험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한 목장. 우와. 이처럼 1, 2, 3차 산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의 활동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6차 산업이요? 바로 어제 6차 산업으로 변모하는 농촌과 농업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전국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180여 개 농어촌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연구 노력한 결과 창의적인 제품은 물론이고요. 관광 체험 프로그램까지 내놓으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선도주자들입니다. 아, 참 예쁜 게 많네요, 또. 그렇죠? 예.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숲으로 유명한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 제품들인데요.
전시장 한편에 둘러앉은 분들 동창회라도 열렸냐 했더니 예. 단체로 이 조격 체험 중이시랍니다. 방금까지 산속에서 좀 앉아있는 그런 느낌 나고 이 편백나무 향이 아주 좋았습니다.